안녕하세요. 에리모예요. 오늘 우리가 도전할 요리는 치킨 훈제 바비큐입니다. 바비큐의 역사는 불을 최초 발견한 호모 에렉투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생식을 하던 초기 인류가 불에 구운 동식물을 섭취하게 되면서 뇌의 발달이 가속화되었고 문명과 문화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죠. 바베큐의 어원은 여러 설이 있는데요. 카리브해 타이노 원주민의 음식인 바바코야가 유럽 정복인들에 의해 유럽에 전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1500년대였다고 하니 신들에게 원주민들에게 고마워해야 할 일이군요. 우리나라의 바베큐 역사는 삼국지 위지동인전에서 부여국은 양축을 잘하고 고구려는 수렵에 능하여 고기구이가 발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사냥에 능한 민족은 요리 방법도 뛰어나겠죠? 우리 선조님들 고맙습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군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재료를 볼까요? 시간상 숯불 먼저 피워보겠습니다. 차콜 야자숯인데요. 절반만 올려줄게요. 포도나무 가지치기 한 건데요. 훈연칩으로 사용할 겁니다. 30분 이상 물에 재워주겠습니다. 닭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척추 쪽을 잘라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드시기 편해요. 생각보다 잘 잘리네요. 이렇게 잘라내면 안에 내장까지 한 번에 손질 끝! 꼬리 쪽과 머리 쪽의 기름은 정리를 해줄게요. 물에 한번 씻어주세요. 럽을 만들어 볼까요? 설탕, 마늘가루, 양파가루, 파프리카가루, 고운 고춧가루. 로즈마리가 겨울을 준비하네요. 이파리만 쓸 거예요. 바질도 따줄게요. 멍뭉이가 짖어서 데려와야겠네요. 줄기와 이파리를 분리해서 잘게 다져줍니다. 향이 정말 좋네요. 잘 다져봅시다. 깨끗이 씻은 닭에 두꺼운 부분에 칼집을 내주세요. 가슴살도 두꺼우니까 칼집을 내주세요. 가슴에 있는 뼈는 한번 꺾어주세요. 그래야 펴집니다. 소금 뒤집어서 소금 후추도 앞뒤로 골고루 뿌려주세요. 아까 준비한 양념을 솔솔 뒤집어서 한 번 더 뿌려주세요. 양념 마사지 맛있어져라. 뒤집어서 칼집 낸 속에도 겨드랑이 한번 가실게요. 아까 잘라둔 허브도 뿌려주세요. 그리고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만세! 그럴듯하죠? 이렇게 30분간 숙성을 해줍니다. 트레이를 사러 갔는데 마트에 트레이가 없어요. 그래서 은박지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기름받이 겸 습도 조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담아주면 고기가 마르지 않아요. 망을 올리고 트레이를 올리고 숙성해둔 닭을 올려주세요. 날개 차렷. 숯불 반대편에 고기를 올려줍니다. 아까 물에 불려둔 훈연칩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뚜껑을 덮고 구멍은 활짝 열어주세요. 온도는 160도에서 190도 사이면 좋아요.
퇴근 시간이라 동네가 시끄러워요. 한 시간 있다 봐요. 그 사이 바베큐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아까 사용하고 남은 럽과 다른 소스를 첨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식초, 간장, 우스터 소스 먼저 잘 풀어주세요. 설탕과 간장은 조절하시면 돼요. 케찹, 바베큐 소스, 물. 165도네요. 훈연칩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 넣어주세요. 훈제 계란도 만들어 볼까요? 50분 정도 구웠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어머, 계란도 익었나 봐. 양념을 바르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익혀주세요. 계란 하나 먹어볼까요? 계란을 까봅시다. 아뜨! 아뜨! 냄새 나지? 오, 계란 냄새. 안에도 익었나? 우와! 우와! 한번 먹어볼게요. 오, 되게 고소하다, 이거. 흰자는 되게 쫄깃쫄깃한데요? 열어보겠습니다. 비주얼 보소. 뒤집어 볼까요? 바베큐 소스를 또 발라봅시다. 맛있어져라. 훈연칩을 더 넣어볼까요? 열어봅시다. 오호. 이제 트레이를 빼고 양념을 바른 후에 마지막으로 구워주겠습니다. 바베큐 소스 한 번 더 발라주세요. 뒤집은 면에도 소스를 듬뿍 발라주세요. 맛있는 냄새. 자, 이제 꺼내보겠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죠? 우리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들 먼저, 어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향부터 끝났네, 이거. 이거 어떡해. 진짜 이 훈연한 향이 그 연기죠, 연기. 치킨 위에 그대로 내려앉았어요. 와, 이거 진짜.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이번엔 가슴살 한 입에. 오, 하나도 뻑뻑하지가 않아요. 되게 부드럽고 촉촉하고 육즙이 그대로입니다. 우와, 어쩜 이래? 이래서 훈연 하는가 봅니다. 진짜 촉촉해. 아하, 이거지.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보세요. 진짜 맛있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에리모였습니다.